나보다 한 2, 30km 더 나가도 저는 이걸로 다 탈출할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찌그러지는 방법이 아니라. 다시 한번. 허재에서도 탈출할 수 있어요. 아, 그럼요. 예. 네. 일로 아니죠. 재혁이 형. 네. 친절한 유준 씨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까지 해서. 내 거는 안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? 안녕하십니까. 친절한 윤준 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? 일컷입니다. 네, 오늘 또 튜토리얼을 찍는 영상을 찍어 할 건데요. 사실 구독자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. 형님도 조금 아 자기도 진짜 배우고 싶은 거 하나 있었다고 본 게 있지 않았어요, 형님? 저는 뺨클린치. 뺨클린치. 예. 스파링 할 때마다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고 요거를 고개를 숙이기 전에 바로 그냥 나와서 뛰어 나갈 것 같은데. 그렇죠. 항상 무서워. 뺨클린치 탈출법. 예. 제가 이렇게 저도 엄청 힘이 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보다 키 크고 힘이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잡혀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생긴 요령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제일 잘 먹히는 한 가지. 아주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자 일단은 뺨클린치를 잡혔을 때 뒤로 빠지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. 한번 저 뺨 좀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혔어. 그럼 이게 숙여지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밀고 뒤로 빠져나가거든요? 뒤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하나 딱 올라오는 순간에 이거 한번 쳐주세요. 이게 걸리거든요.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운이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은 이건 그냥 한 대 맞고 끝이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안 가르쳐 드려요.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세네 번 중에 한 대만 걸리면 게임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는 건 안 알려주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아마 레슬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MMA를 좀 약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뺨 잡으면 고개를 바짝 들어서 이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라. 이게 그래서 내가 힘이 진짜 세면 그레코 레슬링으로 이거를 깨트릴 수 있어요. 상대방의 뺨 클린치를. 근데 이게 사실은 요 팔꿈치 걸린 것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만 등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고 잠시만요. 요렇게 펴보세요. 이렇게 하고 뺨 클린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. 근데 이 상태에서 뺨 클린치를 하면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?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죠? 이게 뺨 클린치의 기본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해보세요. 이걸 어떻게 하다가 죽어. 하다가 이제 죽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돼.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긴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좌우로 각도를 틀어주는 거예요. 보세요. 꽉 잡혔을 때 일단은 근데 조금 한 몇 초는 버텨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버티긴 버텨야 돼. 그 상태에서 요 손이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뺨을 내가 뺏으면 되는데 이게 딱 쪼고 웅크린 상태한테는 이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. 여기서 조금 있다가 바로 죽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하냐. 자, 요 손을 보세요. 오른손이 요렇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가면서 귀를 잡아, 귀. 약간 꽁수예요, 꽁수. 귀를 잡고 이게 제껴. 그러면 이렇게 살짝 틈이 나요. 아니면 이렇게 안 움직여줘도 꽉 그냥 고개가 안 돌아가 보세요. 이렇게 돼도 내가 이 팔 땡기는 힘으로, 요 땡기는 힘으로 인해서 내 몸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. 다시 꽉 잡아보세요. 요렇게 조금 됐죠? 그럼 요 손이 요 사이로 쏙 찔러. 그러면은 내가 네, 니킥을 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진짜 간단해 보이죠? 진짜 간단하고 나보다 한 2, 30km 더 나가도 저는 이걸로 다 탈출할 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찌그러지는 방법이 아니라. 다시 한번. 허재 선수 탈출할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네, 일로 아니죠, 재혁이 형. 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. 그냥 힘으로 너무 힘드니까 팔이 도와줘. 요렇게 약간 귀를 잡는 느낌으로 꽉 잡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틀어. 그럼 조금 틀어지죠?
그 사이에 이 애가 여기 쏙 들어가. 여기서 다 잡아. 잡았죠? 어, 그럼 비슷해졌어. 그럼 빨리 재빠르게 안쪽도 반대쪽도 잡아서 뺨 클린치. 야, 자, 뺨 클린치 하는 부분 제 튜토리얼에서도 봤죠? 손끝이 나를 봐야 돼. 이거는 프로파이터들 중에서도 안 지키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. 이렇게 잡으면은 목, 머리가 살아. 여기서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툭툭툭 해갖고 내 손끝이 날 봐야 돼. 날 보고 땡기고 여기서 빡! 이렇게 하시면은 강력한 네, 뺨 클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나한테 뺨 클린치 걸어주면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자신감에 이렇게 딱 이게 되는 거죠. 형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왜? 자신이 없으세요 형님? 아 이거 지금 봐봐야지. 아 진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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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살짝 잡았어. 네. 일단은 고개 들어야 돼. 아, 고개 드는 거 조금 들고. 들고. 어느 손이든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귀를 좀, 귀를 잡으면 살짝 제껴. 그렇지. 그렇죠. 그다음에 다시 잡고 다시 잡고. 오케이. 그래서 빵. 쉽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은 네. 이코치님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다음 그거는 다음 기회. 네. 그거는 일코치님 채널에서 시청을 부탁드리고요. 네, 요렇게 뺨 클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써먹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